연예의 맛 김종민의 금리의집이 황미나 앞에 오픈됐다. 이필모 서수연은 결혼 생각이 있다는 진심을 드러냈다. 6일 TV조선 연예의 맛에서는 종민 하우스를 방문한 김종민 황미나 커플과 정동진 낚시 데이트를 즐기는 이필모 서수연 커플의 모습이 방송됐다. 이날 서수연은 오빠의 차를 빌려 이필모의 뮤지컬 연습실에 나타났다. 이필모는 다정한 손짓으로 받아댔다. 서수연은 오늘은 제가 오빠 납치하는 날이라며 그를 태우고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여행에 나섰다. 서수연은 어디 가고 싶은데 있냐고 물었고 이필모는 너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어라고 로맨틱하게 답했다. 서수연은 도중에 불륜 휴게소에서 이필모를 위해 오빠와 함께 준비한 도시락을 선물하는가 하면 4만원이 넘는 거금을 뽑기에 투자한 끝에 가까스로 시계와 블루투스 스피커 획득에 성공해 선물했다. 이필모는 무조건 마음에 들지라며 미소지었다. 서수연은 내가 아는 언니가 오빠 보고 싶어 한다며 이필모와 함께 밤길을 달렸고 정동진의 한 펜션에 도착했다. 서수연이 말한 아는 언니는 뜻밖에도 이병헌 동생 이재한 연이었다. 새벽 5시에 깜짝 바베큐 파티가 벌어졌다. 이재한은 독한 커피 칵테일을 준비해 건네는 한편 이필모의 눈치를 연신 살핀 끝에 언제부터 좋았냐, 진짜 결혼할 생각 있냐며 돌직구를 던졌다. 센 질문이라며 답을 피하던 이필모는 수연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결혼 생각 물론 있다. 어딜 가든 수연이가 있어야 좋다. 횡단 보도에서의 첫 만남부터 좋았다며 밝게 미소지었다. 이어 이필모가 자리를 피한 사이 이재한은 서수연의 속내를 살폈다. 서수연은 사적으로도 만났었다. 방송으로 볼 때랑 사적으로 볼 때랑 똑같다며 확고하게 답했다. 이재한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땐 잘해주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하더니라며 웃었지만 서수연은 그건 한두 번 만났을 때고 괜찮은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보면 볼수록 좋다. 점점 더 좋아진다며 눈물까지 쏟았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필모는 연습의 피로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다. 이날 김종민은 조교에 이어 발 마사지를 해주며 달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항상 길이를 신고 서서 일하는 황미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두 사람은 푸킨십을 나누며 달콤하게 사랑을 속삭였다. 황미나는 오빤 유치하지만 그래서 좋다며 활짝 웃었다. 김종민은 우리가 함께 한 지 4계절이 지났다. 이제 카메라 안 보는 데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해 패널들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이어 김종민은 이제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해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황미나는 당황한 듯 아냐 건강해지려면 더 해야 된다며 미소지었다. 이날 김종민과 황미나는 월동 준비를 위해 쇼핑을 했다. 김종민은 황미나를 카트에 태운 뒤 자연스럽게 백허브를 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알고 보니 김종민의 집은 절친 신지도 가본 적 없는 동료의 집이었다. 황미나는 인 서예를 살려 멋진 붓글씨 족자를 선물했다. 김종민은 황미나를 자신의 침대에 눕게 한 뒤 휴대폰으로 높이를 조절하는가 하면 전동 커튼까지 선보이며 마치 신혼집을 선보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황미나는 발을 동동 구르는 김종민을 엄마 마냥 닦달하며 집안 청소를 하는가 하면 호리곰탕과 7첩 반상을 준비해 먹였다.